20대에서는 이제 너구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럴 때 몸이 좀 축축 처지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파김치가 되거든요. 네. 파김치와 장어를 싸서 먹으면 이제 원기 회복이 좋고 네. 거기에 또 냉면에 산낙지까지 넣었어요. 기가 막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네. 힘이 조금 나는데 네. 우리 조충현 씨 몸 만드느라고 네. 네, 원기 충전. 며칠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늙었어요? 피곤이 네, 상급했어요. 제 몸이 화가 났는데요. 지금 화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아주 건강과 보양을 아주 생각하는 정말 멋진 음식들을 추천 제대로 받았습니다. 네. 정말 황 PD 볼 꼬집어서 특급 추천이야 이렇게 해주고 싶네요. 진짜 이렇게. 아 조충현 씨가 또 특급 신혼 여행지로 찜한 멕시코 칸쿤의 그 멋진 풍경도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네. 사실 보면서 짚라인? 저 플라잉보드 우리나라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소문난 그런 숨은 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생여지도의 김 PD가 이 바캉스 맛지도를 완성했다고 하니까요. 잠시 네. 후에 만나보시죠. 네, 그 지도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그 전에 요즘 같은 장마철에 먹으면 딱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탁 위에 맛의 한수 오늘 수제비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진정한 맛의 한수를 찾아라. 맛객 조피디가 직접 나섰다. 좋은 음식이 되는 최상의 재료, 그리고 숨은 맛의 비법까지 식탁의 한수를 파헤쳐본다. 이어지는 무더위 속 찾아온 반가운 비소식. 추적추적 비 오는 날이면 마음까지 달래준다는 한 음식이 있었으니 비가 오면은 기분이 처지잖아요. 맛도 개운하고 마음도 개운하고 절묘한 조화가 맛있어요. 시원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이것. 야무지 손맛 빼어난 반죽의 정석. 장맛대로 눅눅해진 일상까지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장마 음식. 아, 뭐야, 전복 아니야? 수제비의 한수를 파헤쳐봅니다. 장맛비를 친구 삼아 떠난 조피디. 비 오는 날 제격이라는 음식 맛보기 위해 전동진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면 올수록 붐빈다는 이곳. 장마 소식 듣고 온 손님으로 가득한데요. 이들이 기다리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요 해물 수제비. 국민 장마 음식이라 불려도 손색 없는 모양새입니다. 푸짐한 해물을 파헤쳐야만 만날 수 있다는 쫄깃한 수제비 한 점. 빗소리를 반찬 삼아 즐기는 수제비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혓바닥 데이는 것쯤은 기꺼이 감수할 지경. 전혀 그런 밀가루 냄새도 나지 않으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나디 흐란 수제비가 극찬받는 사연. 그 안에 숨은 한 수를 들여다봅니다. 13년간 수제비를 만들어왔다는 주인장에게 한 수를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수제비의 생명은 1차적으로는 반죽입니다. 반죽이 얼마나 쫄깃하냐가 수제비의 맛을 좌우합니다. 쫄깃한 반죽을 만들기 위한 재료 등장. 그런데 가짓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 반죽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밀가루고요. 이거는 전분가루고 이거는 이제 콩가루입니다. 전분가루는 반죽을 더욱 차지게 만들어주고 콩가루는 고소한 맛을 훨씬 강하게 해준다는데요. 수분물로 살짝 밑간을 해주면 더욱 맛이 좋다네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쫄깃함을 위한 손반죽. 자, 이제 들어와 줄 서세요. 이때 왜 줄을 서요? 조리복으로 무장한 채 들이닥치는 식당의 직원들. 반죽에 단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약강중 세 단계로 반죽을 하는데요. 약강중? 각각 그 맡은 힘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가운데 뿌리 강. 반죽는 약강중 3단계 반죽법. 제일 먼저 주인장이 약한 힘으로 반죽을 섞어주고요. 그 다음 타자에게 패스. 이번엔 강하게 반죽을 주물러줍니다. 그 후엔 마지막 타자에게 또다시 패스. 중간 정도의 힘으로 반죽을 마무리해주는데요. 약하게 하면 공기가 아마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2차에서 강하게 반죽을 해주면서 그 공기를 빼주고요. 네. 그 3차에서 이제 중간 정도로 반죽을 하면 빈 공간을 메꿔주면서
좀 더 찰진 그런 반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각 단계별의 반죽. 과연 어떤 차이가 숨어 있을까요? 1단계의 반죽을 썰어보는데요. 듬성듬성 된 것 보이시나요? 이어지는 2단계의 반죽의 속살. 아직도 빈 곳은 여전합니다. 그럼 대망의 3단계의 반죽을 보니 완벽하게 메워진 속. 약간 좀 반죽법의 효과가 한눈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성 들여 만든 반죽인 만큼 그 맛에도 차이가 느껴질까요?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조PD가 맛의 비밀을 직접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주인장은 늘 하던 대로 3단계 힘 조절을 지키며 반죽을 만들어보고요. 조PD는 힘 조절에 상관없는 보통 반죽을 만들어보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반죽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수제비를 만들기 전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꼬박 이틀간 숙성을 마친 두 반죽으로 수제비를 끓인 후 객관적인 실험을 위해 손님에게 평가를 부탁해보았는데요. 궁금한데요? 관록 주인장과 폐기의 조피디. 과연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하얀 게 더 쫄깃하고 찰지고 하얀색 수제비는 쫄깃쫄깃하고요. 밀가루 냄새가 덜 나요. 그런데 까만색 그릇은 입에 들어간 순간 이렇게 퍼지는 느낌도 들고 씹을수록 밀가루 냄새가 나네요. 아 그래요? 씹을수록? 20명의 손님 중 19명이 약간 좀 반죽을 선택. 한 명 빼고 냄새와 식감이 다르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식감 좋은 수제비의 맛도 맛이지만 수제비를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수제비의 핵심 국물이겠죠? 한 입 먹으면 수제비 맛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시원한 국물. 해물이 들어가서 비린내 나는가 했더니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너무 시원해요. 진짜로 전혀 거칠하지도 않아요. 맑다 그래야 되나 국물이? 국물의 한수를 살피기 위해 다시 찾은 주방. 시원하면서도 맑은 국물을 내기 위한 한수 비법은 바로 최상의 조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국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선 수제비 국물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멸치 맛국물인데요. 멸치와 다시다, 각종 채소를 넣고 3시간 동안 푹 끓여줍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던 중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주인장. 두 번째 맛국물의 재료인 전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살아있는 전복을 사용해서 맛국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 수제비 할 때는 몰랐기 때문에 사실 냉동 전복을 가격도 싸고 팔 전복을 딱 쓰니까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차이가 벌써 이 육질이 천 차이예요.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것이 최상의 맛을 내는 비밀 병기. 20분간 전복을 삶아내면 전복 맛국물 완성입니다. 전복만 삶아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맛국물의 재료는 바로 비단조개인데요. 같이 안 넣고 따로 하네요. 마찬가지로 20분간 끓여주면 사골만큼이나 뽀얗게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맛도 색도 다른 세 가지 맛국물. 호기심을 참지 못한 조피디가 또다시 나섰는데요. 왜요? 써요? 너무 뒷니에요. 아. 마지막 비단조개 국물을 맛보는 조피디. 아, 요거. 요거 괜찮네요. 네, 이거 맛있죠? 네. 이 비단조개 육수는 달달하고 시원하고 고소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섞였을 때 이 비단조개 육수가 결정적인 맛을 냅니다. 수제비 국물의 한수는 세 가지 맛국물의 조화였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공수해온 각 재료들이 한 냄비 안에 섞이는데요. 각종 해물과 생전복까지 아낌없이 팍팍. 쫄깃함이 살아있는 반죽을 먹기 좋게 적당히 뜯어 넣어준 후 한 소끔 끓여줍니다. 2차로 오더가 나오겠네요. 이때 수제비 안에 무언가를 넣는 주인장을 조피디가 포착했습니다. 지금 드신 거 있잖아요. 두 가지 가루. 이건 어떤 가루예요? 아, 이거는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네, 조미료는 조미료인데 천연 조미료입니다. 해물
수제비의 마지막 한 수. 국물의 감칠맛을 더해줄 천연 조미료. 표고버섯 가루로 맛을 더하고 새우가루로 간을 맞춰줍니다. 쫄깃한 반죽, 시원한 육수, 감칠맛 나는 양념의 한 수를 모두 모아 끓여내면 해물 수제비가 완성됩니다. 아, 정성이 가득이네요. 오랜 세월 서민의 출출한 배를 채워주는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준 해물 수제비. 맛 좋은 음식에는 추억이 서려있게 마련이죠. 수제비 한 그릇 속에서 그리운 향수를 맛보는 손님도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한 달간 이제 꽤 됐는데 이게 뜯어가지고 그 할 때 그때가 생각나요. 이제 어머니 살아있으면 같이 먹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비 오는 날 한 번쯤 즐겨봤을 법한 단짝 메뉴도 있다네요.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 여기 파자 하나 뜨끈한 수제비와 바삭한 해물 파전. 이만큼 비와 어울리는 음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의 맛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손님들의 먹방 타임. 비 오는 날 수제비가 맛있잖아요. 파전이 또 바삭바삭하게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해물 파전 만들기. 파와 새우, 오징어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때에도 맛에 대한 조언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넉넉히 두르지만 중간부터는 기름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화덕 피자처럼 겉을 그냥 바삭하게 익히는 정도로. 강한 불에서 겉면을 익혀주고 모양새 좋게 뒤집어준 후 약한 불로 속까지 익혀야 하는데요. 노릇노릇한 겉모습은 눈으로, 촉촉한 손맛은 입으로 맛을 느낀다는 해물 파전. 이로써 장마철 입맛 살려줄 수제비 한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맛 좋은 한상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이제 한수 노트를 전달할 차례. 13년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해준 주인장.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조리법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사례자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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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수제비를 많이 만들어 보았지만 늘 뭔가 2% 부족했다는 진경이 주부. 레시피대로 잘 만들어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집에서도 쉽게 한수 수제비 만드는 비법 4인분 기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9시간 정도만 숙성시켜도 충분히 좋은 맛을 낼 수 있다니 참고하세요. 이것도 그 약강중으로 하셨겠죠? 약강중? 대망의 맛국물 만들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 양파, 파, 멸치, 다시마를 준비합니다. 4인분 기준. 맛 좋은 멸치 맛국물을 만들 수 있는 물의 양은 2리터라고 하네요. 좋은 맛을 위해선 전복도 아끼지 않고 넣어주고요. 8개. 계란조개 또한 재료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준 후 각각 20분간 끓여내면 맛국물 만들기 참 쉽죠? 한 가지씩만 생각을 했지 세 가지를 해가지고 섞는다는 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같이 끓이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나중에 다시 섞고 또 끓이고. 한수 조리법과 함께라면 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요. 7년차 주부답게 국물을 끓여낸 전복을 활용. 9시간 동안 숙성시킨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반죽이 손으로 벌써 쫄깃한 게 느껴져요. 손으로.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채소까지 곁들여 끓여내면 가정에서 손쉽게 만든 엄마표 수제비 완성! 진정한 수제비 맛을 찾았던 진경이 주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굉장히 구수하고 되게 담백하고 지금까지 제가 먹던 그런 맛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부담 없이 즐기는 해물 수제비의 매력. 아유. 아이들도 수제를 넣을 줄 모르는데요. 맛있어요? 엄마도 맛있어요? 아빠? 아빠만? 아빠만큼? 우리 이제 애들하고 많이 해주고 지금 애 자리엔 없지만은 우리 애들 아빠도 전복 좋아하고 해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줄 거예요. 아 진짜요? 쏟아지는 장맛비에 기운을 잃기 쉬운 요즘. 기분은 개운하고 속은 든든하게 채워주는 해물 수제비 한 그릇이면 올여름도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